주요 정당들도 사실상 본선거가 시작된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고 대선 후보와 지도부가 모두 나서서 일제히 사전투표 독려에 나섰습니다. 정성진 기자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서울역과 인천공항에서 황금 연휴 여행에 나선 시민들과 함께 투표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프리허그를 거듭 약속했습니다. 사전투표 25% 문재인과 프리허그 할 수 있다. 한국당 지도부는 기호 2번을 상징하는 하트를 그려 보이며 투표소 인증샷으로 이목을 끌었고 홍준표 후보는 최종 투표율 90%가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오늘 내일 바쁘신 분은 사전투표 좀 해주시고 투표율이 한 90% 돼야 돼요. 해주시겠죠? 감사합니다. 국민의당은 서울역에서 시민 한 사람 한 사람과 악수하며 발로 뛰는 투표 동료에 나섰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한 명이 10명을 데려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오늘 꼭 한 분이 10분씩 설득해 주시겠습니까? 누구 찍으라고 설득해 주시겠습니까?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를 위해선 딸 유담 씨가 직접 나섰고 사전투표는 기호 4번 유승민. 유승민 기호 4번 4444.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인증샷 찍는 방법을 직접 소개하며 인증샷 릴레이를 부탁했습니다. 하나 둘 셋 투표했어. 오 SBS 정성기입니다.